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출한 황 씨의 형수가 돌연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본인의 잘못을 자백하는 반송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자신의 꿈도 학업도 다 접고 황 씨에게 헌신했지만 이를 알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런데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발끈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이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황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씨가 재판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황 씨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에 전념한 자신과 남편의 헌신을 몰라주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황 씨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촬영한 영상을 본 뒤 이를 활용해 황 씨가 다시 의지하도록 하려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영상물 유포를 당한 피해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해당 영상을 직접 편집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 수를 한 명으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피해자 영상도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었고 내놓지도 않고 있는 그 원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오겠냐. 피해 여성 측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황 씨 역시 서둘러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